공룡 충만하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한번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며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번 바꾸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회 임마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꿔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파레우아 야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낙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 양식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게. 씁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파죽지세, 승승장구, 무혈입성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은 난공불락, 초롱성, 넘사벽,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여우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의 군대 대장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즉 헤렘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성전, 즉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 거룩한 순결을 요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난공불락 철옹성, 넘사벽 여리고 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대략이 35도 정도의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도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이 즐비했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 성벽은 이중벽으로서 지금의 왕복의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습니다 요새화된 중요 부분은 높이가 7.5미터 그리고 두께가 6미터를 넘습니다 당시의 화력으로는 쉽게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소마다 막루를 설치했고 그 파수꾼의 시야가 수킬로미터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요지마다 훈련된 병사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변변한 장비도 없었으니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는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군사적으로 말할 것 없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향해 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연합 전선의 고축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차례대로 가난의 군대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탁월한 전략 전술로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총수 LNB 장군도 이 여수와 똑같은 작전을 모방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 철옹성 이 넘사벽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졌는가? 여리고성은 어떻게 열렸는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이 여리고성을 열었던 마스터키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여러분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이 와서 바로 손에 이 배달을 안겨주는 그런 형태예요. 다윗도 골략과 싸울 때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필승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략과 전술은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략 전술은 무엇이었는가? 역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유기를 그리 돌아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고 너희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 이 무너진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형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일곱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의 이 나팔수가 동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선봉 부대가 있고 그리고 후미로 언약궤 뒤에 후미 부대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행진 행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섯 6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그렇게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총13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일곱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면 그때에는 너희들이 크 큰 소리로 외쳐보라.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그 전투에서 사용하신 전략 전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 초신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군대 갔다 오셨죠?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행진합니다. 이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동행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일곱 양각나팔을 부는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혹은 찬양대. 찬양 단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쉬지 않고 행군을 격려하며 독려하며 응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후미에또 후위의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이 언약계를 따르며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하며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행진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급파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행진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두 집화가 에워싸며 행진합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거룩한 연합의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묶어져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행군은 반드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행진할 때 반드시 여완이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진할 때, 행군할 때 각자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질수를 지키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찬성을 불렀습니다. 찬성과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들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봐라 우리 선봉에서 귀를 들고 여와 니시의 귀를 들고 앞서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일터가 우리 부서가 우리 기관이 우리 전도회가 이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반드시 요한디시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1장 37절 38절 그럼 45절의 말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따라와서 성령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6개월하고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맞이하며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왔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죠?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논리와 여러분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와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명령의 그 말씀의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그 내용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요. 그 앞에 무장된 군인 그리고 후미에 무장된 군사들 나팔을 불면서 아버 아무것도 안 해요. 6일 동안 그리해요.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돌아요. 나팔를 크게 불어요. 와! 소리를 크게 지르래요. 그럼 성이 무너질 거래요. 그럼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면, 이 명령이라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보지 마세요.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셔야 돼요.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일곱째 날까지 열세 바퀴까지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쌓이면 열의 구성이 무너집니다 순종이 쌓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11경 5장 10절 14절 말씀 지금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어, 나만에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아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좋은 물이 있고, 그 좋은 강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 요시냇가 같은? 지저분하고? 이 작은 여기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 근데 그 작은 여종 하나가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일곱 번 몸을 담급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이 쌓이면 기적이 나타나. 순종이 쌓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순종이 쌓이면 질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 오장에서 여러분 4절에서6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지금 물고기 잡고 수고하는 베드로를 찾아 오셨어요. 아침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지금 나와서 그물을 씻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지금 다 끝났는데요. 지금 아침인데요.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경험과 상식,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 이성, 상식.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이 쌓이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모 2장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고 어머니도 함께 가서 일을 돕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거기 마침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항아리에 포도주 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상식이죠 정결 예식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손 씻고 발 씻을 물 필요해요 물이 비고 있어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믿은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던 그대로 믿었던 하인들은 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쌓이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쌓여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아 목사님 또 새벽기도 하시는구나. 라하잘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그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고 와서는 진영에 돌아와 쉬게 되는 거죠. 뭐 했을까요? 열세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사와 그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말씀하신 그대로 성을 일곱 번 뒀습니다. 전에 행하던 그 방식으로 여호와 언약계를 중심으로 일곱 양양나파를 불며 전방에 선봉부대가 있고 후미에 후봉부대가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행진하며 일곱 바퀴를 돌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돌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을 도는 행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10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40년 동안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창조의 완성의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첫 새벽에 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깨웠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그 시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아침을 하나님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며 시작하세요. 일곱시에 그렇게 하세요. 일곱시 반에 그리하세요. 여덟시? 좋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하다 비파야여수금만 깰지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 성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추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라고 뜻을 정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사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새벽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새벽 기도 인생을 축복하시고 새벽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시편의 말씀 5편 3절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첫 새벽에 첫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주목하여 보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침묵 기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전략 전설을 듣고 제사장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례로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보세요. 너희는 의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슨 얘기죠? 입 다물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 하다가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 이양강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할 때에 그때 함께 외쳐라. 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은 그 말씀, 그 명령을 자기에 덧붙여서 지금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여호수아는 너무나 표절이게 경험했던 거예요. 가데스 반에에서 열두 정탐을 보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열 명의 이 불평과 불만과 온면 여러분 직선 거리로 가데스에서 가나로 가는 길은 열 하루 끼리면 돼요. 근데 그 길에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 속에 열 하루끼리 40년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했던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고 오직 여우수아와 갈렛만 여우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결국 이게 10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절대 하지 마시고, 제 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백해 무익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가져올 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게 가장 복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고, 내가 원망하는 거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이런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너무 자고하지 마시고 너무 앞서지 마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 불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유의가 없고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으실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침묵해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일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싸울 거야 너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침묵 절대 순정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홍해 앞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지막 기도는 합심 기도 통성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는 일곱 바퀴를 돌고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거죠. 이런 후대 연구에 도대체 뭐라고 외쳤을까? 야 무너져라 이 그랬을까? 뭐라고 외쳤을까? 성경학자들은요, 아도나이. 이게 뭐죠? 여우와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우와 야외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우리말로요, 주여. 주여 삼창이. 침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힘을 더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갑자기 스탁을 하나 딱 띄우시더니 스탁에 꼭 띄워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소리 한번 내고 정말 형기철 나가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냐?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부르짖어 외쳐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은요 예배하고 찬송하며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한 목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해 봤을 때여러고 성에 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폭랑이는 바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귀가 있는지 그냥 즉시로 잠잠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에도 귀가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듣고 있다가 주여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듣지 못한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 그 파워 거기서 깜짝 놀라서 어이쿠 하고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맞을까요? <laughs>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시마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최이름 부른 자 구원 주시겠다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 만날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일련 캐리 성교사의 신앙 자우명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무엇일까요? 믿는 일이죠. 순종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 맡고 있는 그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 난공불락 철옹성 넘사벽의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정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우리의 병기와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